오늘은 음성의 원남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촬영 일자는 4월달이고요. 원남 테마공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원남 테마공원에서 남촌교류에서 왼쪽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시면 코스가 연결이 됩니다. 원남 테마공원만 돌아보셔도 되는데요. 4월달에는 벚꽃이 저렇게 만기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놀러 가실 수 있고요. 주변 환경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현재는 꽃이 피어 있지 않은데요. 실제적으로 꽃이 만발하는 계절에 가시면 가운데 부분에서도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남 테마공원은 지금 보시는 곳에서 오른쪽 길 뚝방길을 따라서 조그만 소로가 있습니다. 쭉 따라가시면 야영장이 나오고요. 야영장을 따라서 산길을 굽이굽이 걷다 보면 다시 반대쪽 편의 길로 나오게 됩니다. 요 가운데 부분은 보시면 정원이 꾸며져 있어요. 현재는 꽃이 피어 있지 않아서 벚꽃만 만개한 상태인데요. 굉장히 이쁘고 아기자기합니다. 생각보다 풍경이 굉장히 이쁘고요. 다리도 굉장히 이쁩니다. 현재 아래쪽에 보시면 벚꽃 외에는 가운데 부분이 까맣게 되어 있죠. 저 부분은 아마 꽃을 별도로 또 봄철이 되면 심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다리를 통해서 가시면 가운데 섬까지 이동하실 수 있는 거고요. 물은 깊고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가운데 꽃밭은 꼭 미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미로 탐사를 하는 재미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 많은 가족들이 벚꽃길을 거니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저렇게 4개의 우물형 형태의 저수지로 또 구분이 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원남지로 들어가는 하천이죠. 가운데는 또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갈대라든가 수변식물들이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시멘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애완견들과 같이 놀 수 있는 애완견 테마파크 공원입니다. 애완견과 같이 노실 수 있어요. 오른쪽은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상당히 넓고 여기는 원남 테마공원의 바로 물 건너편이라서요. 오시기에도 좋고 멀지도 않습니다. 벚꽃이 너무 이쁘죠. 여기에 풀만 더 자랐으면 더욱 이쁠 겁니다. 봄이라 버드나무가 물을 잔뜩 머금고 잎을 푸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남저수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가까운 음성이나 안성 쪽에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4월달, 5월달에 가족들과 함께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